안녕하세요. 다시 전독수입니다. 오늘은 자막넣기 마지막 시간으로 글로벌 채널 만들기와 자막을 강제로 표시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맵을 꺼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글로벌 채널 만들기, 그 다음에 강제 자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동영상의 자막 추가는 기회가 될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채널 만들기. 지난 시간에 자막 번역과 제목 및 내용 번역까지 했죠. 글로벌 채널이 되기 위해서는 재생 목록과 채널 정보까지 번역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재생 목록 번역을 하려면요, 일단 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가셔가지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여기서 가셔도 되죠. 자 동영상 관리자에서 재생 목록 여기서 수정을 누르시고요. 여기 또 수정을 한번 누르신 다음에 여기 더보기에 가시면 재생 목록 정보 번역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걸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설명을 쓰시고 여기에 번역할 언어를 쓰셔가지고 영어면 영어, 이름은 이러 쓰셔가지고 번역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널 정보를 까기 위해서는요, 자기 채널 이름을 표시하시고 여기 구독 옆에 보시면 설정 버튼이 있죠. 가셔가지고 채널 설정에 가시면 채널 정보를 번역하여 다른 국가의 잠재 고객에 도달하여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채널 정보가 언어를 예를 들어서 영어를 선택해서 번역을 넣으시면 되고요. 혹은 새 언어를 추가를 넣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일본어도 넣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번역이 다 됐죠. 지난 시간에 자막과 제목과 내용 번역했죠, 그죠? 이번에 고급 과정에서 재생 목록과 채널 정보에 대해서 번역을 했죠. 자, 글로벌 채널 만들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아시려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스 아카데미로 가시면 됩니다. 학습하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그 글로벌 채널 만들기라는 과정이 있죠. 과정 중에는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번역 도구를 활용하여 세계로 뻗어나가기. 두 번째 강의가 커뮤니티 자막 제공으로 번역 크라우드 소싱하기. 세 번째 강의가 전 세계 시청자를 타겟으로 하는 동영상 제작하기. 이렇거든요. 각 강의마다 문제가 약 10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걸 통과하시면 마지막에 과정 시험을 봅니다. 이 시험에서 75점 이상을 통과를 하면 수료증이 나오죠. 다음 강제 자막. 강제 자막을 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막 켜는 방법을 모를 경우. 그다음에 불량한 오디오 품질. 시청자 참여율과 이해도 증진. 그다음에 청각 장애. 원어민이 아닌 경우.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강제 자막이 필요할 경우가 있겠죠. 방법은 태그에 포함하는 방법. 태그도 세 가지가 있거든요. 태그란에 추가하는 방법, 여러 동영상에 태그 추가하는 방법, 모든 동영상에 태그 추가하는 방법. 자, 태그란에 추가하는 방법은요. 여기나 여기서 크리에이트 스튜디오로 가셔가지고요. 동영상 관리자에 해당 영상에 수정 누르시고 정보 및 설정 있죠, 그죠? 여기서 마지막에 YT는 유튜브 약자거든요. YT 콜론 CC, CC는 Closed Caption 약자죠. 는 On 해서 콤마나 엔터 치시면 되겠죠, 그죠? 자, 해서 동영상 저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 동영상에 태그를 추가하고 싶다 이럴 때는 원하는 영상을 체크하신 다음에 이세 영상에 대한 태그에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작업에 가셔가지고 태그라고 있죠, 그죠? 여기서 끝부분에 추가할 거냐, 설정할 거냐, 삭제할 거냐, 끝부분에 추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아까 얘기한 YT 콜론
CC는 on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업데이트가 시작되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체크하시고 제출 이렇게 하시면 수정 보류 중이 나오죠. 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그죠? 정보 및 설정 가시면 두 번째 거 보면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모든 동영상에 추가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채널로 가셔가지고 업로드 기본 설정이라고 있죠, 그죠? 기본 설정에서 태그에 아까 얘기한 YT는 colon, CC는 on. 동영상 올릴 때마다 항상 자막 표시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로 링크하는 방법, 요걸 넣으시면 돼요. 로스트 캡션 로드 팔리시는 1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소스코드, 소스코드는 URL 끝과 다운표 사이에 이걸 넣으시면 됩니다. 자, 헷갈리시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한 영상이 있었죠, 그죠? URL과 다운표 사이. 자, 이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 영상은 동영상 시작 지점 지정 및 연속 재생 설정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거든요. 여기 URL과 다운표 사이에 빨간색이 들어간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URL과 다운표 사이에 30초에서 시작해서 45초로 끝나면서 자동 시작해라 이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URL과 끝 사이에 요걸 넣으시면 강제 자막, 자막이 강제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건 이제 요약을 하면 자동 재생은 오토플레이는 1, 그 다음에 시작 지점은 스타트는 초, 종료 시간은 엔드 초, 자막 자동 표시가 방금 말씀드린 CC 로드 팔리시는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막 언어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FR은 프랑스고요, JP는 일본, KO는 한국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ISO 639-1 보면 국가별로 두 자리 코드가 나오거든요.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도움말에도 이 내용이 있거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붙이는 Start, End, 뭐 CC, Load, Policy, 그 다음에 오토플레이 이런 거는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요. 매개 변수에 대한 정리를 엑셀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요게 사실은 엑셀입니다. 자, 요거는 파라미터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제가 스크롤 할 테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은 영상을 정지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쭉 올려볼게요. 요거는 이제 숨기셔도 되고요. 나타내기, 숨기기. 오늘은 유튜브 자막 넣기의 마지막 시간으로 고급편에서 글로벌 채널 만들기와 자막을 강제로 표시하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